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예, 오늘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가 뭐 기초 숙주고 중간 단계 숙주는 잘뭐 밝혀지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죠. 뭐 사향 고양이다. 뭐 아니면 뭐 다른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연구진이 이 괴상하게 생긴 동물. 근데 귀엽네요, 이렇게 보면. 그쵸? 괴상하지만 귀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야, 저는 이런 게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본건 처음이네요. 야, 진짜 무슨 여러분,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몬스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근데 이 동물, 이 귀여운 동물이 중간 숙주일지도 모른다. 근데, 보니까, 천상갑이라는 동물이고요. 멸종 위기에도 중국의 식탁에 오른 이유. 예, 중국의 식탁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게 뭐 그렇게 뭐가 있다고 이걸 먹는지 참 그런데 어쨌든 한번 이 기사를 저기 보기 전에요. 한번 천상갑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천상갑 이렇게 생겼는데 특징이 껍질이네요. 저 비늘이네요. 비늘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야, 이런 동물이 있었네. 신기합니다. 유린목 포유류고 유린목이고 천상갑과 천상갑 속에 속한대요. 천상갑. 야. 유린목이니까, 유린이니까, 아마, 비늘이 있다 해서 유린이겠죠? 유린, 맞네요. 비늘이 있다. 비늘이 있는, 유린목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이다. 아르마딜로와 더불어 포유류 중에서 등껍질을 가진 동물이다. 와, 진짜, 세상에, 진짜 신기한 동물 많네. 아르마딜로는 아시죠? 남미에 있는 그막 몸을 동그랗게 이렇게 많은 동물이잖아요. 유린목에는 천상갑과가 1과, 천상갑 속에 1속분이 1과의 1속이라고 하고요. 종은 8종이다. 그리고 전부 야생에서 자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쭉 이렇게. 중국에도 있나 보죠? 몸의 길이는 30에서 90cm, 꼬리의 길이는 20에서 50cm. 그다음에 몸의 위쪽은 이마에서 꼬리까지 모두 어두운 빛깔에 비늘로 덮여있다. 진짜 그러네요. 여러분 이렇게 쫙. 와, 진짜 신기하다. 야, 도마뱀도 아니고 무슨. 몸의 아래쪽은 비늘이 없고 엷은 야 살색의 털만 있다. 그러니까 배 쪽이죠, 배 쪽. 배 쪽은 보호가 잘안 되겠네요. 주둥이가 뾰족하고 이가 없다. 그다음에 긴 혀로 개미 등의 먹이를 핥아 먹는다. 아, 비늘은 약으로 쓰인대요. 야, 이 비늘을 천상갑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한다네요. 주로 밤에 활동하고 중국 남부, 중국 남부 되고 대만, 이 동아시아의 아프리카에도 있고 동아시아에도 넓게 분포하네요. 천상갑이라는 이름은 대략 산을 뚫는 갑옷을 뜻한다. 그다음에 아르마딜로와는 달리 이쪽은 비늘을 지녔다. 비늘. 그래서 이쪽은 전부 그러니까 이 천상갑은 전부 몸을 말아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스컹크와 비슷하게 유독한 산을 항문 근처에서 발사할 수도 있다. 어휴, 냄새도 나나오네. 아르마딜로보다 자기 보호를 더 잘한다고 할수 있는데 이유는 비늘이 날카롭다. 와,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 어이구 사자한테 이거 막 사자가 뜯어먹네. 야, 이거 뭐 이빨이 이렇게 날카로운데 이거 안 들어가나? 이 비늘은 새끼일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자랄 때 성장해서 딱딱해진다. 비늘의 주 성분은 인간의 손톱과 같은 케라틴. 오, 인간의 손톱과 같은 케라틴이래요. 야, 그래서 얼마나 날카롭냐면 각진 모서리를 잘만 갈아내면 면도날로도 쓸수 있을 정도이다. 야, 그러니까 잘못 만지면은 이게 그 베일 수도 있겠네요. 때문에 아래 사진과 같은 기행도 천상갑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막 사자가 있는데 몸을 말고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사자가 어떻게든 천상갑을 먹어보려 하지만 천상갑은 요지부동이다. 야, 진짜 진화를 잘했네요. 야, 이거 보세요, 진짜 엄청나다. 와. 이건 아프리카인가? 진짜 날카롭네요, 여기가. 유린목 특징상 치아가 없으며, 야, 이 비늘은 이렇게 딱딱한 게 많은데 치아는 또 없대요. 개미 등의 곤충을 주식으로 한다. 또잘 알려져 있진 않으나 스컹크 비슷하게 유독한 액체를 꽁무니에서 분출할 수도 있다. 와, 진짜 공격력은 최저인데 방어력은 최상이네요. 야, 진짜. 날카로운 발톱은 흰개미의 개미집을 허물 때 쓴다.
천상갑의 크기는 각종마다 다르나 종에 따라서 손에 얹어 놓을 수도 있을 만큼 작은 종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약 90cm 정도인데 이건 진짜 크네요. 엄청 크네, 이거. 그래서 쥐며느리처럼 생겨서 사람에 따라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아르마디로와는 달리 이쪽은 그보다 훨씬 정감가는 외모이다.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본원과 같이 순박하게 생긴 얼굴, 깊은 눈이 보다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한다. 근데 반려동물로 구하기는 어렵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애완용으로 판다면요, 전부 밀렵이라는 데나요? 근데 중국에서 이걸 먹는 데잖아요, 아까 전에. 그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요. 생태와 멸종 위기. 와, 이거 새끼 데리고 있는 거 보세요. 귀엽다. 너무 귀여운 동물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종에 따라서 세 마리까지는 낳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의 등에 업혀서 함께 다닌다. 야, 귀엽다, 그죠? 이거 진짜.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아르마딜로와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 이유는 잡기 쉽고. 이게 뭐 방어는 어렵지만 인간 같은 경우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 잘라낼 수 있으니까 아우 징그럽다 생각만 해도. 근데 고기 맛이 좋다네요. 별미로 꼽히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한약재의 명단에 떡하니 올려져 있다.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한약재의 명단에 있으니까 몸에 좋다고 많이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아우, 천상갑의 비늘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여져 있고 갈아 먹으면 종기를 가라앉히고 혈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중국 서민들의 미신이 있대요. 갈아서 먹으면 종기를 가라앉히고 혈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거 몸에 좋다고 먹었다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휴. 당연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 손발톱과 같은 성분일 뿐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천상갑들이 멸종 위기 종인데도 잔인하게 도살돼서 중국으로 밀수출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천상갑이 모자라서 이제 아르마딜로를 수입해서 짝퉁 비늘로 쓸 정도로 희귀한 동물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한약재로 밀수하다 적발된 천상갑 비늘이 수십 톤에 달해 이른다고 합니다. 아우, 비늘만 모은 거니 수만 마리는 죽었다고 보면 된다. 정말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진짜. 중국분들, 제가 중국분들을 싫어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모든 인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데, 이런 거꼭 드셔야 되겠습니까? 아,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이런 것까지 먹지 맙시다, 진짜. 물론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는 동물이니 만큼, 천상갑의 포획을 제한 또는 강력히 금지하고 있지만 상아를 얻기 위해서 죽는 코끼리나 뭐 코뿔소 죽는 것처럼 가난한 현지인들은 이런 밀렵이 생계이기 때문에 단속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 좀 멸종 위기종입니다. 절대로 이제 잡거나 하지 맙시다. 아, 자, 그럼 아까 전에 보도를 한번 봅시다. 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자, 보십시오. 천상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데, 아, 이거는 저기 그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한번 보도 그 기사를 봐야 좀알수 있겠죠? 천상갑은 멸종 위기종이다. 보양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에서 식재료로 사용되는데, 최근 남중국 농업대 연구팀이 천상갑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서 추출된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천상갑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 연구의 책임자인 샤오리화라고 하는 분은 이제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는 박쥐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연구 결과는 천상갑이 중간 숙주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천상갑과 인간에게서 추출된 바이러스의 DNA 서열이 무려 99%나 일치한다면 이거는 뭐 거의 같다고 봐야죠, 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다면 천상갑에서 인간으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천상갑은 포유류니까 아무래도 쥐보다도 인간에 더 가까운 포유류일 것 같아요. 그쵸? 진화상. 그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그쵸? 야, 이거는 진짜 잘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천상갑은 주로 중국 남부, 대만, 미얀마 등에 살고요. 아프리카도 살고 그러는데, 나무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야행성이다. 개미와 흰개미 이런 거를 먹는데, 아까도 다 말씀드린 건데요. 비교적 포획이 쉽고 고기 맛이 좋아서 중국에서 고급 식재료로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회의에서 천상갑 거래 금지안이 통과됐는데, 천상갑의 등비늘이 정력에 좋다는 소문 등 영향을 받아서 밀려났겠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심이 불러오는 진짜 그런 재앙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에휴, 진짜 이런 건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뿐인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또 날이 갈수록 좀 그거죠. 그게 확실해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내일 또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